뭐 하나 잡았어요. 어. 도 꺼지지 않는 불꽃 올림픽 성화 같은 남자 쯔리쯔리 쯔리박입니다. 네, 오늘 비가 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삼치를 후려치러 시방에 나와 있는데요. 네, 제가 낚시에 미친 건지 방송에 미친 건지 모르겠습니다. 네, 아무튼 미친 건 확실합니다. 아무튼 고생스럽게 낚시를 하는 만큼 오늘은 마리수를 채워서 먹방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주둥이 털 시간이 없습니다. 예, 얼른 한 번이라도 더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그리고 아무리 낚시도 좋지만 안나기 우선이죠. 예, 바위가 미끄러워서 잘못하면 예, 뒤로 자빠져서 뚝배기가 날아갈 수 있으니까 최대한 안전한 발판에서 예, 많이 내려가지 않고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그리고 오늘 비가 오는 관계로 카메라 렌즈에 빗방울이 튀어서 화면이 고르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많은 양해 부탁드릴게요. 오늘 삼치 놓치지 않을 거예요. 와, 오늘 비가 와가지고 오늘 시방에 저밖에 없을 줄 알았는데 아 대박입니다. 예, 저처럼 미친 사람들이 엄청 많네요. 예, 좀 전에 한 60m 한 50m 앞에서 강력한 쇼파이트가 한번 있었습니다. 아 느낌이 좋습니다. 아이씨 대 날씨도 의산한 게 삼치들 블랙퍼스트 때리기 딱 좋게 생겼구만. 아 이거 젠장 안 나오는데요. 아까 쇼파이트 한번 있고 입질이 전혀 없습니다. 아이고 괜히 저만 감기 걸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. 아이 젠장. 에 여러분들은 비 올 때 낚시하지 마세요. 에 고기도 안 나오고 춥고 배고프고 아주 그냥 개 그지가 따로 없습니다. 젠장. 아이 어떻게 된 거야. 미치겠네. 아이 시댕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블랙 드래곤 데리고 와갖고 망댕이나 잡을걸. 아이씨. 아 후회가 밀려오네요. 아 젠장. 와 여러분. 바닥 찍었더니 사리사리 불가사리 별 하나 잡았습니다. 오늘 첫 생명체입니다. 대박이죠? 와, 좀 전에 요 뒤로, 요 안으로 쥐새끼 한 마리 들어갔는데 와, 엄청 커요, 엄청 커. 예, 쥐가 아니고 토끼만 해요, 토끼. 어, 여기 먹을 게 많나 봐요. 어, 잘 처먹나 봐요. 어, 대박 커요, 대박. 어, 막 이만해요, 이만해. 어, 뭐 하나 잡았어요. 아씨. 아, 진짜. 아, 빠졌어요, 오다가. 아, 진짜, 씨. 네, 여러분. 예, 좀 전에 옆에 아저씨 따라서 숭어떼 지나갈 때 저도 던져갖고 훌치기를 한번 해봤는데, 아, 한 마리 조그만 거 잡았는데, 아, 끌고 오다가 아쉽게 놓치고 말았습니다. 예, 그래도 손맛은 조금 봤네요. 대박. 자, 마지막으로 대자연의 기운을 담아 원기 오! 아이씨 땡 걸렸어요. 아이씨 땡. 아이씨 젠장. 원기 혹은 무슨 아이씨 젠장. 아이씨 빠져라 빠져라. 네, 이상 시방에서 비오는 날 삼치 낚시를 때려봤는데요. 예, 춥고 배고파갖고 낚시는 여기서 이만 접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. 예, 상거지가 따로 없네요. 예, 휴게소에서 뜨끈한 우동이나 한 그릇 때리고 들어가야지 될 것 같습니다. 예, 지금 가져온 루어대에 묵금추를 달고 우리 지랭이 친구들을 타라. 요즘 마시가 좋은 둥이둥이 맹둥이 친구들을 아이스박스 가득 담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예, 혹시 또 모르죠? 네, 운 좋으면 삼치 한 마리 걸릴지. 네, 지금 묵금추를 12호짜리 제일 가벼운 거를 사서 달기는 했는데 아 이거 던지다가 낚싯대 아작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. 네, 얼른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조금 더 무거운 걸 살 걸 그랬나봐요. 12호짜리 너무 가벼워갖고 멀리 안 날아가는데요. 아이 젠장. 아이 망한 것 같아요. 아이 젠장. 네, 여러분 보십시오. 우리 둥이둥이 맹둥이의 엄청난 파워 입질이 느껴지지 않습니까? 예, 저는 머리털 끝까지 전율이 느껴지고 있습니다. 오, 보셨죠? 예, 거짓말 아닙니다. 아이씨, 네. 아이, 네 개밖에 안 샀는데, 아이, 진짜. 걸렸어요? 아이씨, 네. 아이, 아까 그냥 집에 갈걸 그랬어요. 아, 망대기도 안 나오고. 아이, 굉장히 고생스럽네요. 아이, 미치겠네.
아이 그냥 접을까요? 야 이씨 한 발이라도 올라라. 네 여러분, 마지막 남은 묵은추를 대자연의 기운을 모아 마지막으로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기. 젠장 씨. 네 여러분, 아까는 기를 잘못 모으는 바람에 잠깐 실수를 했는데요. 네, 다시 한번 기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자연의 기운을 모아 원기. 와! 아이 시댁 멀리 안 가네요. 아이 젠장. 보이시죠? 네, 입질이 오고 있습니다. 역시 원기옥의 힘은 대단합니다. 우와 대박. 제발 걸리지만 마라. 아이야. 아이씨 가벼운데? 뭐야? 아 젠장. 네 다행히도 밑걸림이 생기지 않아 마지막 찬스를 한 번 더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. 네 마지막으로 대자연의 기운을 모아 원기. 구독! 좋아요!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! 입질! 엔딩 멘트 찍는데 입질하세요! 대박! 다시 조용한데요? 젠장! 지렁이만 뜯어먹고 도망갔나봐요. 지렁이 길게 달았거든요? 에이씨. 다시 찍을게요. 네, 비오는 날 시방에서 낚시를 해봤는데요. 오늘의 교훈, 비오는 날은 절대로 낚시하지 마라. 개고생만 한다. 네, 여러분, 비오는 날은 편안하게 안방에서 찌리박을 감상하시길 바랍니다. 이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진짜로 안녕!